안녕하세요. 쑥캐러 왔어요, 쑥. 뭐 담을 그런 게 자, 나 여기 비닐 있어요, 비닐. 야, 쑥을 해볼까? 쑥밭이거든요. 여러분, 지금 봄에 땅 기운을 우리가 느끼는 건 굉장히 이거 행복한 일이거든요. 근데 저 쑥청 캐보거든요. 마음에 안 들더라도, 쑥캐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, 여러분 좀 봐주세요. 가위로 저는 할 거예요, 가위로. 이렇게. 칼로 원래 하죠. 근데 가위로. 쑥을 가위로 쑥캐는 거 처음 봤죠. 야, 너무 좋다. 비타민 D를 봄에는 이 햇볕을 많이 쬐여가지고 비타민 D를 또 많이 섭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사실은 쑥 캐는 게 목적이 아니고 쑥을 이렇게 하면서 그 나와 만나는 명상의 시간으로 제가 이게 쑥을 캐서 뭐, 그, 먹고 사는데 이거를 하려고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. 근데 저는 오늘 목적은 비타민 D를 흡수하고 봄 향기를 맡으면서, 이제 마스크 벗어야 되겠다. 이제 마스크를 벗고, 이 산소를 이 맑은 공기를 마시고 그런 것이 목적이에요. 그래서 쑥 캔다는 거는 하나의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심심하니까 또이 쑥하고의 대화를 통해서 또 나를 만나는 그런 시간입니다. 오늘은 쑥을 캐면서 나를 만나는 시간으로 오늘 보내보려고 합니다. 요 쑥으로 화전놀이 오늘 이게 우리가 쑥을 이게 전을 구워 먹으면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. 쑥 전하고 전 구워 먹을 거거든요. 아유, 근데 이거 쑥을 처음 캐봐가지고 이거 할줄 모르겠네. 이렇게. 여러분, 보이나요? 쑥캐는 아줌마예요. 쑥캐는 아줌마.